부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죠.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은 신발이라면 모두 이곳으로 향하게 마련입니다. 지난 21년 1월 바로 여기에서 야크 343은 스스로의 강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졌다더라 라는 멘트 정도로 저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테스트들이 어떤 과정과 원리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야크 세르파를 비롯한 등산 매니아들로 이루어진 테스터 그룹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족저 압력, 근피로도, 지면 발력, 최대 견인력, 접촉 면적, 최대 힘, 최대 압력, 최대 평균 압력 분석을 위한 테스트들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체험을 마친 참여자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되게 편하고 일단 가벼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뭐 이번에 빨리 산에 가서 테스트해보면서 조금 더 이 신발을 더 경험해보고 싶네요. 확실히 접지력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이따 산에서 실착해보면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이 편하다, 접지력이 좋다. 하지만 산에서 신어보기 전까지는 속도 날 수 없다. 직접 목격한 화면상의 수치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감상이 형성된 듯 보이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번에 블랙야크에서 개발한 야크 343 제품은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기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족저 압력 테스트를 통해서 압력 분산 및 충격 흡수 그리고 반발 탄성력을 확인했고, 근전도 테스트를 통해 하지의 근육 피로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최대 견인력 테스트를 통해서 미끄러짐에 대한 성능도 확인하였습니다. 등산이나 워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도 근육의 피로를 저감시킴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좋은 결과값이 반드시 좋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볼 차례입니다. 바위 지형이 많은 바로 이곳, 장산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너덜지대라고 하죠. 돌이 많은 이런 데서는 좀 유용하고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등산화 쿠션이 엄청 많은데 엄청 가벼워서 이런 길 뭐 등산할 때 좀 완전 좋았어요. 저는 접지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올라오면서 한 번도 뭐 미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런 바위나 흙이나 낙엽에도 절대 뭐 미끄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양한 이런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진짜 표면이랑 찰떡같이 붙는 그런 접지력, 누구나 편하게 좀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엔 사실 몰랐어요. 그냥 평지만 다녔을 땐 사실 몰랐다가 산에 확실히 올라오니까 뭐 쿠셔닝도 제대로 느껴지고 접지력도 확실히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접지력이 좋나? 이렇게 해도 쿠셔닝이 좋을까 하고 약간 살짝 어떻게 말하면 굴렸다고 하죠. 좀 더 해봤어요. 근데, 아, 이제 근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뭐 접지력 부분은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신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고아텍스 방수 기능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가볍고 접지력도 좋고, 더군다나 그 일반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돌이나 이런 데 밟고 가면 쿠션감이 있는 밑창들이 많아요. 하지만 밑창 말고 신발 안쪽에 쿠션감이 있는 그런 신발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발이 이번에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정도면 가벼운 산행을 할 때는 충분히 신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으니까 너무 가볍고, 그리고 저 원래 뭐 트레이닝 더 좋아서 등산할 때도 이런 느낌도 좋아요. 가볍고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립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 미끄럽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또 뭐 잘 잡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트레킹이랑 등산도 좋아요. 근데 바닥이 앞에 중간 뒤에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쿠션감이 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푹신푹신하게 좀 잡아줄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소재도 고어텍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겨울인데 좀 춥지도 않게 지금 잘 다녀올 수 있었던 산행을 보니까 되게 좀 잘 만든 신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들으셨고 대본은 없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의 발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블랙야크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